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동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주에도 제가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말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죠. 네, 주말에 제가 다음주에 쓸 동영상을 이제 다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로 녹화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자기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있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는 한 가지 이제 제 것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건강을 지킨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일단 저죠. 이제 제가 저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는 한 가지, 그걸 이번 주에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매일 하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양치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걸 좀 자주 합니다. 이제 최소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두 번은 하고, 조금 많이 할 때는 이제 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도 이제 할 때가 있죠. 양치하는 거,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양치, 양치소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는 발효소금이죠. 이제 발효된 건데, 이제 이게 자꾸 요런 식으로 이제 딱딱해집니다. 굳어지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손에다가 요 정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뿌리는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뿌립니다. 요 뿌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물 있죠. 이제 물로 이렇게 조금 적십니다. 그러면 이제 촉촉하게 이게 녹게 되겠죠. 그러면 요 손가락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아랫니, 윗니, 잇몸 부분을 양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양치라기보다도 그냥 갖다 대는 겁니다. 이제 칫솔로 양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가해하는 거는 요걸 하면 되고, 그럼 안쪽은 어떻게 하느냐? 안쪽은 요 손가락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 손가락 가지고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천장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천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소금을 묻혀서 이제 잇몸 안에, 그리고 요 안쪽은 요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나면 조금 남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코를 합니다. 코, 요 안에다가 이제, 저는 요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안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막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요거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요 손가락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살 이제 코 안쪽 부분을 소금물로 적셔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잠자기 전에, 이걸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음식을 어떤 것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 같은 거는 이제 뭐 이거 하고 난 뒤에도 마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뭐 물 외에 뭐 과일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어떤 것도 당류가 있는 거는 이제 저녁에 이제 이걸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입안이 개운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게 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녁밥 먹고 난 뒤에 한번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한번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낮에 이제 사람들하고 좀 말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자주 만났는지 하면 이제 목이 좀 칼칼하죠. 그럴 때 이제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개운해지는 걸 이제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가 도대체 뭐가 좋아? 이러는데, 저는 이제 좋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첫째, 잇몸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걸 계속 했었을 때 잇몸이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이거의 핵심이 이제 굵은 소금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소금 가지고
그것도 물로 녹아가지고 잇몸을 살살 이렇게 마사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빡빡 문지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떤 분은 칫솔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제 칫솔에다가 소금물을 적셔가지고 양치를 하게 되면 이 이를 갈죠. 소금이 연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저는 그거는 이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그냥 잇몸하고 그 치아 그 사이에 이렇게 마사지 정도. 그러면 잇몸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좋아. 근데 100일은 해야 되죠. 우리가 맹물 떠놓고도 100일 기도를 하면 뭐가 이제 되듯이 이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한 100일 정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잇몸이 좋아진다는 걸 첫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인체 중에서 미생물들, 균들이 제일 서식을 많이 하는 곳이 사실 입속하고 코, 이쪽에 축축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균들이 제일 서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미생물들이 제일 많이 불어나고, 거기에 막 별의별 미생물들이 다 생기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습기가 있는데, 뭐 여기라든지, 뭐 저 밑에라든지, 이렇게 습기가 있는데도 미생물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귀 뒤에 이런 데도 이제 그 촉촉하게 뭐가 이제 땀 같은 게 자주 고이죠. 여기에도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는데, 입 속하고 코 안에 서식하는 그 숫자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서식하는 것이 이제 잇몸하고 코기 때문에 이걸 소금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잘 마사지하듯이 건드려 놓으면 거기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나쁜 미생물들이 거의 대부분 사멸하죠. 왜냐하면 이 소금의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죠.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물을 진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파고듭니다. 진한 데서 연한 데로 파고드는 거. 그게 이제 삼투압 현상인데, 미생물들은 덩치가 너무 작죠. 예. 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그거 마사지를 해주더라도 미생물들은 이 안에서 제대로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닷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금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 뭐 그렇게 미생물들의 천국인 것처럼 미생물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을 못 합니다. 왜? 그 염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염을 우리 입 안에, 특히 이제 코 안에 이런 데서 하게 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이제 나쁜 미생물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피부를 뚫고 뭐 여러분 뭐 머리를 뚫고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전부 이제 입으로, 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코 안에든 입 안에든 계속 그걸 막아냅니다. 근데 이제 입안에서 막아내는 부분이 맨 마지막 막아내는 부분이 편도죠. 편도. 그러니까 편도선에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저항하는 이제 그하고 또 바깥에 오는 미생물들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이제 편도선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죠. 편도선이 붙으면 몸에 열이 나고 뭐 이 통증이 생기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죠. 침도 못 넘기죠. 이거 띵띵 부어가지고. 그리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안으로 이제 나쁜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코 안에서 점막이라든지 코털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막아냅니다. 근데 이제 막다 못 막아가지고, 그 안쪽까지 이제 침투하게 되면 그게 목구멍을 타고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대부분들의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을 우리는 코나 입 안에서 아니면 마지막에 편도까지 해서 그걸 계속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안에서 하고 있는데 힘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소금물이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물론 발효 소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소금이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그 이 균이죠, 발효 종자균, 이제 이거하고 섞으면 돼요. 예, 섞으면 발효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놔두면 이렇게 이제 노루무리하게 이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달 놔둬가지고 이렇게 노루무리하게 바뀌면 훨씬 좋죠. 예, 좋은 걸 쓰고 한 달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노루무리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사용할 걸 조금 한그득 사놓습니다. 소금 돈을 만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균하고 이렇게 이제 요 통 이런 거는 다이소 가면 이거 다 팝니다. 다이소 가면 그게 1,000원에 뭐 한 몇 개씩 줘요. 2,000원에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통 뭐 한 10개 정도 사놓고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써도 남습니다. 이게 균하고, 균은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조금만 쓸 거 가지고 와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대부분들의 그 바이러스들을 이제 코어하고 편도에서 다 막아내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다. 두 번째 이제 도움이 된다. 이 두 번째 좋은 게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밤새도록 잘 때 그 저의 어떤 논문인가 그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다 보면 이제 계속 끝없이 침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몸 안으로 이제 침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입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쁜 이제 미생물들이 있게 되면 그게 밤새도록 몸 안으로 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좋은 거는 이걸 하게 되면 밤에 잠자기 전에 이걸 싹 한번 발효 소금으로 쫙 이렇게 한번 이제 멸균을 하는 거죠. 이제 싹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몸 안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갈 여가가 없죠. 왜 이자서 이미 그걸 다 대부분 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속에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몸속에 끝없이 염증들이 생깁니다. 염증 물질들이 그 몸 안에서 생기는 염증 물질도 많지만 몸 바깥에서 특히 그 잇몸이나 코 뭐 이 축농증이 안 좋은 사람들, 코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끝없이 그 축농증이 이제 그 콧물 같은 거 그게 다 누런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 덩어리가 몸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몸 안에서 좋을 수가 없죠. 네, 그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다 퍼져가지고 뭐 저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생기는 염증들이 염증 물질들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좋을 게 없다. 이제 그거를 막아준다. 저는 요거를 하니까 그 하루 세 번 내지 뭐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제 요거 그냥 간단하죠. 1분도 안 걸립니다. 딱딱딱 하고 탁 패턴에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고 난 뒤에 편도 붓는 것도 옛날에는 제가 편도가 참 많이 부었었습니다. 이제 맨날 말을 하니까 근데 그 편도 붓는 것도 거의 없어지고 뭐 1년에 한 번 부을까 뭐 조금 세한 정도는 있다가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제 딱 하고 나면 딱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이나 뭐 이런 쪽에 염증들이 되게 그 좋아졌다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 물론 이제 이 소금도 이제 발효 소금도 좋고 또 이제 그 항염 작용을 하는 열매가 있죠. 아로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로니아 발효 소금. 아로니아 발효소금. 이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로니아 발효소금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사실은 알아냈습니다. 하도 베르벨 발효소금, 베르벨 발효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찾고 하다 보면 뭐 한 천 개 정도 하면 그 중에 하나 대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발효소금도 저희들이 수많은 걸 발효 실험을 하다가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 가르쳐달라. 안 가르쳐줄 겁니다. 이미 이제 중국의 무슨 회사하고 지금 이제 그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얄티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술을 그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문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로얄티 얼마 이것도 이제 받기로 해가지고 곧 계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 알아냈다도 여러분한테 이제 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점 이런 거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마트에서 파는 가는 그 소금 가지고 저희들 균 넣고 이렇게 이제 몇 달 놔두게 되면 노릇물이 한다. 그러면 발효 소금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잇몸이 억수로 좋아진다. 그리고 요 코로 입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그 나쁜 바이러스나 그것들을 다 잡아낸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입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걸 전부 다 막아내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얘들이 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나쁜 걸 많이 안 만들어내면 안으로 들어갈 것도 훨씬 더 적어지겠죠. 이런 이제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제가 또 다른 이제 저희 건강 비법 매일 하는 비법 중에 또 다른 걸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